안녕하세요. 안녕. 대현이 형 진짜 삐진 건 아니겠죠?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룰루랄라. 안녕. 네, 일단 첫 번째 1차. 네, 저장을 해놓긴 했는데 오늘 그렇게 될것 같아요. 저 와이파이 아니요, 저 와이파이 안 쓰고 그냥 핸드폰을 그거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Oh, love your lipstick color. 야래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챌린지도 해주세요. 근데 그 뭔지는 봤는데 그 챌린지 이름이 야래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챌린지예요? 데이터 보자. 맞아, 데이터는 부족하면 안 되죠. 그쵸? 요즘 시대에 쇼츠, 릴스, 도파민 중독 시대에. 가꼬이. 대현이 형은 아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나한테 늦지 말라고 한것 같고. 솔로 4주년 된 기분은 어때? 라고 하셨는데, 뭔가, 뭐랄까,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벌써 4년이나 됐다고? 이런 느낌? 네. 일단은 오래됐다. 그러니까 뭔가 사실 4년이면 지금 오래된 거긴 한데 솔로 4년 차도 그쵸? 근데서 약간 뭔가 굉장히 솔로로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던 한 사람으로서 뭔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아쉬운 게좀 많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벌써 4주년이 됐다고 이걸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약간 내가 벌써 내가 서로 4년 차이를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4년이나 됐네요. 뭔가 저는 뭔가 아직 시작한 느낌이 안 드는 느낌인데 벌써 4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앨범이나 빨리 준비해야겠다. 앨범을 빨리 내야겠네요, 여러분. 앨범은 천천히 나와도 되니까 릴스, 작건, 셀카, 나방 자주자주 해줘.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게 많았었지. 그래서 그런 거. 아, 맞네. 맞다. 내가 코로나랑 같이 데뷔했지.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도전하고 싶은 거? 뭐 너무 뭐가 있을까? 그냥 뭐 그냥 제 앨범이나 네 조금 좀 다양한 네좀 다양한 음악을 해보고 싶고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되게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죠. 네, 차츰 해나가는 걸로. 네, 팬이랑 직접 만나서 이제 하니까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더, 작년에 콘서트하고 막 했던 게 아주, 뭐랄까, 맞아, 감격의 순간이었지, 사실. 종업이가 했으면 좋겠는 거 쫘라락 적어서 편지 보내도 되는지. 아, 이거 너무 좋죠. 트위터 맨파 했으면 좋겠어. 맨파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좋아요, 언제든지. 오랜만에 트위터 이제 X죠? X 맨파 한번 해볼까? 다양화도 확실히 좋지만 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한번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한번 제가 최근에 이제 솔로 앨범 준비를 계속 하면서 X 하지마 트위터 보이고 X랑 트위터랑 같은 거 아니었어요? 안 돼? 아무튼 내가 마음에 드는 곡을 진짜 오래 막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막 찾았는데 아무튼 제가 한 발로 이미 팔려버려서 못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노래가 약간 특별히 좋아하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딱 뭔지 알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를 네, 이게 지금 네, 막 인스타 이제 라이브다 보니까 약간 그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러니까 나중에 버블 라이브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끼리 비밀로 하는 걸로. 나중에 버블 라이브로 와서 그거 뭐냐 들어보세요. 이미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곡은 못 찾았어? 아, 계속 찾고 있어요. 뭐 노래야 좋은 곡도 많고 그런데 계속 ING입니다. 'Please come to Indonesia for a concert' 알겠습니다. 어떤 분위기 노랜데? 그냥 R&B라고 해야 되나? 네. 완전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그룹 컴백 가능성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룹이요? 제가 그룹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그룹이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동아리 쿱이라는 팀이 있고 또 BAP라는 팀이 있고 24시라는 팀이 있고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돌 레시피에 또 팀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부캐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하트를 만드시나요? 슈스네? 슈스요? 'Can you say I love you, baby? I love you, baby. I love you, baby.' 나 얼마 전에 아이돌 레시피 봤어. 진짜 솔직하게 보다 말았죠. 프린스? 프린스? 맞네. 아, 맞네. 나 하나 더 있네, 나. 와, 까먹고 있었어. 맞아. 그 뭐였지, 그거? 마스크걸? 맞아, 마스크걸의 멤버, 그룹이 하나 더 있다. 미쳤나 봐. 어떻게. 난 띄엄띄엄 끝까지 봤어. 그래요? 맞네. 진짜 맞네, 그렇게 보니까. 허허허허. 형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요. 마스크 걸은 어떻게 출연하게 된 거야? 종업원 아이따이. 저 같은 경우에 그 마스크 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회사 말고 전 회사에서 그냥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해볼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뭐 이제 뭐 그냥 있다가 그냥 재밌겠는데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건지 모르긴 했어요, 그냥. 이러고 왔잖아요. 갖고 이 목걸이가 선물일까요? 감사합니다. 홍콩 언제 와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프린스 멤버들이랑 원래도 알던 사이였어? 아니요. 그 이제 이번에 촬영하면서 이제 알게 된 친구들이고, 준영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 준영이만 오랜만에 이제 그거 촬영하면서 또 만나서 인사를 했고, 엄마야. 동업이 최 국회 월드컵 하자. 아, 근데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프린스 스타일 잊지 못해. 네. 그게 약간 옛날 이제 저희도 따지면은 이제 G.O.D 선배님 때쯤, H.O.T 선배님 때쯤 시대, 그 시대의 아이돌 느낌을 이제 연출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스타일 이렇게 뭐 했는데 거의 그냥 정말 그런 느낌이 나서 되게 웃겼던. 네. 대현이 이제 출발한다고? 대현이 형, 그렇구나. 빨리 가네. Are you speak English? Yes. I'm fine, thank you. 서태지님 역할도 한번 해주라. 서태지님. 아, 대현 and his life. 대현 형 라이브 계속 하고 있었구나. I can understand. 와이파이 문제 아니래요? 그럼 진짜 그냥 꺼버린 거구나. 오늘 워칭의 뱀파이어 컨셉인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Bros, so pretty again. 혼나는 거 아니야, 지각? 다리 떨지 말래. 죄송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늦어서 혼나지 마. 아, 슬슬 가긴 해야겠다, 그러면. 사실 아마 위치상 제가 이런 대현이 형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이제 출발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가까운 편이라. 사실 지금 안 가도 되긴 해요. 햄버거 하나 사드려. 버블라방을 했어요. 당신 뒤에 매달린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거는 조명일 거예요, 아마. What's your favorite song at this moment? I like your English voice. Speak Spanish. 가지 마요. 하면 너무 아깝다. 셀카 많이 남겨줘. 알겠어요. 이래서 맨날 늦는구나. 오늘 대현 오빠 영접을 만났으면 꼭 사진 찍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래저래 헤어 메이크업 됐겠다. 사진이나 찍어볼게요. 지각한 사람이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지각하는 사람이 사야지. 네. 종업이 NU 빼면 돼. 아, 그래요. I'm fine, thank you, NU. I'm fine, thank you. 아, you're so cute. 내가 뭐 대현 오빠 아점밖에 못 먹었대. 배고프겠네 그러면. 뭐였지? 이런 거 하면은 뭐 있지 않았나? 하하. 그럼 오늘 종업이가 사는 날? 아니요, 아니요. 저 지각 안 할 건데요.
3명 단체샷 올려줘. 3명 단체샷.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오늘 원래 영재 형 저녁으로 이제 모일라 했었는데, 영재 형 안 오면 영재 형 저녁이 아니니까, 형들이 나 데뷔 4주년 축하해 주려고 모인 걸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 기념으로 다 같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또 형들이 이렇게까지 모여서 4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올리면은 되겠는데, 괜찮죠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B마인 문종업이야 아이디가. 영지형 오면, 아, 영지형 오면 영지형 저녁 타이틀 줘야죠. 그래도 고생했는데. 김치국 사발로 먹는 업부는 아닌 거지. 그럴지도 몰라요. 좋다. 영국이 오빠랑 라이브 한번 켜볼게요. 네, 이따가 뭐 가능하면은. 근데 일단은, 일단은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네, 가능한이라고만 얘기할게요. 식사는요, 저는 아까 햄버거 먹었습니다. This that 아이디어맨 문종엽이다. 진로 빼고 다 모이는구나. 영재 형이 온다면 영재 오빠랑 같이 롤할 수 있어요. 같이 해요. 저도 와인도 먹어요. 모르겠어요. 뭐 술은 안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정말 슬슬 저는 종료할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정말 지각해버리면 안 되니까. 한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저 이제 어느덧 벌써 솔로 4주년이 됐고, 또 솔로 4주년이 됐고, 솔로 4주년이었어. 아, 솔로 4주년이 됐고, 아, 그 이제 뭐 코로나랑 같이 시작해서 이것저것 일도 너무 많았지만, 이제 다시 콘서트를 하게 된지 벌써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그냥 4주년이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5주년, 6주년, 40주년, 80주년, 100주년, 200주년까지 계속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같이 네, 더 많은 추억도 만들어가고 네, 그럽시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너무 축하해 주셔서 고맙고, 햄버거도 맛있게 먹었고, 사진도 잘 찍었어요. 네, 이따가 네, 또 찍은 사진들 이렇게 업로드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시고, 네, 또 조만간 또 라이브로 또 만날게요. 버블 라이브로 또 조만간 또 들어갈게요. 버블 라이브는 편하니까, 그쵸? 막 비밀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이건 뭐가 없네. 안녕.